네, 안녕하세요. 백가족입니다. 드디어 나왔죠. 네,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. 네, 1순위가 9월 28일, 특별 공급이 27일, 2순위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당첨자는 10월 6일. 1주택자 청약 기회가 있고요. 8호 초과에 대해서 서울 당해 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50% 분양을 하고요. 나머지 경기 인천 서울 2년 미만 50% 청약이 가능합니다. 네. 8호 초과는 추첨 1주택자 추첨제 물량이 있으니까 네, 저도 청약을 할 거고요. 3.3m 평당 평균 2,356만 원대 분양가. 8호 이하는 네, 9억이 안 돼서 분양 대출이 되는데 중도금 대출이 되는데 8호 초과 100일은 안 되죠. 네, 그러니까 자금 마련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. 거주 의무 기간 있고요. 이제 세대 수고요. 특별 공급, 일반 공급 네, 나눠져 있고요. 네. 일반 공급이 389, 네, 앞에 게 특별 공급이고요. 네, 요거는 축약, 네,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라 가지고 네,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. 계약금은 계약 시 20%, 중도금 60%, 잔금 20% 네, 지불을 하면 되고요.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 7억, 네, 7억대, 8억대 초반 네, 이렇게 돼 있죠. 네, 101 타입은 네, 9억대가 다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네, 자금 마련에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. 일정은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네, 28일, 29일, 네, 27일이 특별 공급, 1순위가 28일. 네, 뭐 이때 다 끝나겠죠? 예, 특별 공급 신청 자격별 주택형별 공급 세대 수니까 네, 잘 보시고 괜히 없는 거 집착하지 마시고요. 네, 있는 거에서 네, 있는 거에서 잘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, 예치지금 기준표죠. 네, 이거와 이거를 보면 될것 같고요. 자기 사는 지역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. 분양 지역이 서울이라서 서울걸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는 지역, 네,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. 네, 입주 예정은 2024년 2월이니까는 네, 이때 네, 입주를 하겠죠. 네,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청약을 할 때, 네, 일단 돈 생각 없이 청약을 넣습니다. 일단 돈은 청약 당첨된 다음에 걱정해서 넣지 않고요. 네, 그럴 일은 없을 거고, 네. 경쟁률이 워낙 높을 거라고 예상되고요. 예, 네이버 지도, 네, 주변 시세고요. 네, 위치는 이 정도 됩니다. 광일역이랑 네, 한 500m 정도 거의 정도 되고요.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뛰어가면 한 5분이면 가겠죠. 주변 시세는 뭐 6,500만 원짜리도 있고, 네, 평당 뭐 3,700만 원, 뭐 3,400만 원 이쪽 하남 쪽은 네, 미세 신도시 쪽이 좀 싸고 서울 지역이 좀 비싸고, 네, 84 타입 기준으로 한 4억 정도 주변 시세보다 싼 걸로 알려졌고요.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넣고 내 네, 당첨된 이후에 걱정하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 네, 저도 청약을 넣어서 이번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는 네,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